그 염하는 게네 가지가 있죠. 부처님 이게 다예요. 부처님이요 대단하게 대단하신 그 당시 최고 자명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으로 알아요. 제일 자명한 분이에요. 신수 심법.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의 성자들이 설명 못 해준 것을 정말 설명해 준 거예요. 자명하게. 우리가 볼때 지금 내용이 소승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 당시 인도에서 제일 자명한 분이셨던 거죠. 제일 윤리적이고. 힌두교가 그렇게 윤리 신경 안 쓰는데 윤리를 철저히 강조하시고 팔정도를 얘기하고 삼매에만 집착할 때 지혜를 강조하고 마음 챙기는 비법도 신수심법 몸뚱이 호흡도 몸에 들어갑니다. 호흡까지 더하면 다섯 개인데 호흡에 대한 염도 촉감이니까 염, 이 몸이에요. 촉감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리거나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대상 정해서 하세요. 똑같으니까 수 나의 느낌, 기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초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모아서 관해 보는 거죠. 심, 마음 생각 돌아가는 걸 관해 보는 거예요. 예, 초짜들은 수나 심 집중하면 금방 끌려가요. 그러니까 몸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쾌한 느낌을 느끼다가 바로 더 불쾌해질 수도 있고, 염이 이렇게 좀더 몰입 잘하는 분이 그건 염하는 게 좋고, 처음에는 오감 염하는 게 좋아요. 신수 심. 법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요것들은 몰입해서 선정을 얻으면서 거기서 지혜, 입바사나를 닦으려는 거고요. 요 법은 입바사나가 강합니다. 선정이 없는 건 아닌데, 입바사나를 닦으면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저 법은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깨달으신 진리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일체는? 괴롭구나. 재행은 무상하구나. 요거를요, 내가 체득한 만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진리가 개념으로 내 안에서 확립되겠죠. 그러면 선정에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념을 다시 떠올리는 게 법념처고요. 나머지 신수심은 그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액상수라는 거 아시겠죠? 합쳐져서.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맞는 거예요. 몸을 느끼는 중에 몰입이 일어나서 거의 여기까지는 선정입니다. 느껴서 느끼다 보니 지혜가 떠올라요. 일체. 몸의 작용은 무상하구나. 몸의 작용은 괴롭구나. 몸의 작용은 내 것이 아니구나. 몸의 작용은 청정하지 못하구나. 요런 거를요, 느끼다가 입바사나를 얻죠. 그래서 결론을 낸 입바사나를 입바사나만 떠올리는 거예요. 입바사나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입바사나에서 얻은 결론을 떠올리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구나를 마음에 떠올리니까 역시 깨어나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자명한 진리일수록 내면이 자명해지겠죠. 그러면서 깨어나버려요. 그래서 선정에 듭니다. 이두 개를 다 닦다 보면, 크게 나눠서 이두 그룹을 닦다 보면 선정에 들어서 입바사나가 나오고 입바사나를 닦다가 선정이 나와요. 요게 이제 통합되면 정의 쌍수를 얻게 돼요. 그러면 일체가 무상고 무아하구나 하는 거를 개념으로도 선명하게 이미 알게 돼요. 중력, 여러분 중력 법칙 알듯이 알게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실 때 함부로 절때 계단도 함부로 안 내려가시죠? 다 균형 맞게 움직이시죠? 아니까. 열반이 뭔지 알고 현상계가 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열반은 상락가정하고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안개, 뼛속까지 딱 박혀버린 상태가 알아 아니에요. 늘 삼매에 들어있어서 알아 아니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진치가 없는 자리, 영역, 그 영역을 알게 된 거예요. 청정 영역이 있다는 걸 늘.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곧장 열반으로 돌아와서 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만 되새겨도, 보세요. 이것만 되새기면 돼요.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열반 적정 하면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